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현재 밀리톡이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저희 밀리톡은 장교 부사관을 꿈꾸는 예비 간부님들을 위해서 군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강원도 철원에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맨 처음에 4.2인치 박격포 소대장을 시작으로 이제 GOP에 올라가서 인사과장을 하고 그 이후에 폐바부대에서 정보장교 그리고 작전장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해안부대에서 중대장을 끝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같이 전역한 동기 중에 먼저 강사업계에서 강사 생활을 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저한테 강사 생활을 같이 해보자고 이제 권유를 했고 내 막상 실질적으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 군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라든지 교재 같은 게 너무 부족해서 제가 직접 교재를 쓰고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밀리톡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밀리톡은 일단 원장인 제가 장교 출신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육해공군 장교 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밀리톡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밀리톡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수강생들이 기억에 남긴 하지만 제가 특히나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수강생은 저의 첫 제자고요. 저의 첫 제자가 현재 해군에서 대위로 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와서 강사님 저 이번에 대위 진급 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만감이 좀 교차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통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군이나 여러 회사 이런 조직에서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뭐 태어난 곳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 심지어 세대 차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를 해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전역을 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전역하고 뭐 할래?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는데 직업의 수는 수만 가지고 저는 그 수만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제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역하고 나서 제가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의 2막을 준비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리스펙 제대군인 인터뷰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또 운이 좋아서 일단 목표를 하나 이뤘고 그리고 또 다른 제 꿈은 군 간부 지원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제대군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